타고 가시나요? 요즘은 비행기 아니면 택시, 아 택시 아니고 아, 너무 멀다. 열차를 타고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런 침체된 버스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완전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버금가는 엄청 좋은 좌석이 있는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버스는 좌석이 40개가 아니고 21자리밖에 없고 버스 좌석이 움직여서 사람이 누워서 갈 수 있다고 해요. 또 앞에 TV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버스 맞아? 그럼 지금부터 프리미어 버스 이게 진짜 좋은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펌입니다. 우리는 부산에 와서 재미나게 놀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갈 건데 비행기 아닙니다. 택시 아닙니다. KTX 열차 아닙니다. 바로 버스를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 되겠습니다. 안녕. 근데 우리가 타고 갈 버스는 그냥 지회 버스가 아니고 아주 최고급 비행기로 치면 이코노미가 있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좌석이 비즈니스 아니겠어요? 그럼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처럼 버스에도 아주 프리미엄 좌석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거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보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열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도 있고 대체재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버스를 잘 타러 오지 않는 것 같아. 고속 프리미엄 가격은 49,100원.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갈 거는 좀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좌석. 안녕하세요. 저 혹시 서울 가는 건 버스 어디 쪽일까요? 네, 프리미엄 여기에요? 아, 바로 앞이네. 고속 서울 보이죠? 네, 이 버스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버스예요. 대학생 때 진짜 버스 많이 타고 다녔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버스가 엄청 싸잖아요. 근데 요즘은 버스를 잘 안 타나 봐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안 보여. 그리고 옛날에는 버스 터미널 와서 티켓을 끊어서 버스 입장할 때 티켓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모두 다 핸드폰으로 하더라고요. 버스 티켓을 결제를 해서 QR코드를 하나 봤습니다. QR코드를 보여주고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갈 프리미엄 버스는 좌석이 21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 좌석입니다. 잠시만, 뒤에 사람이 없네? 우리 뒤에 사람이 있었는데 취소했네? 자, 지금 뒷자리가 나서 우리가 약했던 자리 취소하고 다시 약합니다. 21자리가 있는데 17자리가 남아있어. 우리는 16, 17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버스가 왔습니다. 1버스 타고 갈 거예요. 출발 전에 구독, 좋아요 클릭. 우와, 의자 엄청 좋은데? 이게 뒤로 누워지나 보다. 자, 그러면 탑승을 해봅시다. 우와. 오, 이거 완전 비행기 비즈니스 탄 느낌인데? 일단 창문에 커튼 치고. 오, 여기 화면 보세요. 뉴스, 영화, 음악, 스포츠, TV, 미라테스트. 이게 핸드폰 화면을 띄울 수 있나 봐요. 비상호출. 마지막으로 설정이 있습니다. 오, 자동차 출발한다. 그리고 음료수 놔두는 곳이 있고 옷걸이 그리고 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커튼이 있어. 오, 나만의 공간. 완전 좋아. 이게 의자 앞뒤로 조절하는 것 같은데 해볼게요. 오, 의자가 들어간다. 오, 오, 발도. 오, 올라온다. 와, 이거 대박인데? 완전 누워서 가.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가는 느낌입니다. 버스 타고 가는 느낌이 아니야. 와, 완전 편해. 대박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USB 포트가 있어요.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어. 이게 버스 회사마다 프리미엄 버스들의 좌석이 조금씩 옵션이 다르대요. 그래서 핸드폰 무선 충전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탄 버스에는 무선 충전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볼까? 영화?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버스 와이파이가 표시가 뜨는데 안 된다고 떠요. 버스에 자체 와이파이가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 와이파이 뜬다. 해볼게요. 와이파이가? 와이파이가? 안 되네? 그러면 TV. 오, 나온다. 화면 나온다. 오, 나온다. 그러면 여기 미라캐스트 연결해서 여기 보면은 RS-E16이 있는데 RS-E16 떴어. 하면은 오, 핸드폰 화면 떴어. 이어폰 뒤에 착용하면 오, 소리 나온다. 행복하다. 이렇게 누워서 가는 버스라니.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 한번 간다고 하거든요. 한번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어. 여기 비행기 비즈니스석 타면 있는 불. 책 같은 거 읽을 때 그거 다 켜가지고 내 자리만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남들한테 빛이 안 가게 해서 책을 읽는 건데 이런 게 있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휴게소 도착을 했습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고 부산에서 여기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 예, 우리가 타고 온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그럼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 휴게소에서 신기한 거 찾았어. 운세를 봤는데요. 운세를 보는데 천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운세가 있고 내일의 운세가 있고 내년의 운세가 있는데 오빠분 내년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운세를. 남자 용띠 1988 양녀 유벌 생일은 4일. 어? 인쇄되고 있단다. 어? 나온다. 운세용. 오 나왔다. 그냥 재미로 해보는 겁니다. 버스로 돌아갑시다. 너무 추워. 나는 다시 누워 잘 겁니다. 이제 배가 지고 있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여기는 파랑색, 여기는 주황색. 잠시만 근데 허파피가 170인데 제가 여기 지금 누우니까 위에는 이 정도 남고 여기 발 부분은 이쪽에 닿거든요? 이거 키 큰 사람들한테는 의자가 좀 작은 거 아니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와 여기 바닥 다 눈이에요. 휴게소 왔는데 딱히 할 게 없어. 아까 휴게소는 조금 쌀쌀하다였다면 여기는 잘 보세요. 이제 진짜 한 시간만 버스도 타고 가면 서울에 도착합니다. 서서서 우리는 버스를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창문 뿌옇게 변한 거 이거 잘 안 없어져. 우와 가방 빼고 우와 나왔다. 우와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왔다.